Guys, it is time for some B2B.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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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shley and you guys are watching Ashley D Reactions, and today I'm going to be checking out some B2B, the Ask in the Box for movie, and I'm excited. I love these Ask in a Boxes. They're not always done, but I really enjoy them when they are. They're usually a lot of fun and really entertaining. And so yeah, that's exactly what I'm going to do right now. I'm going to check out the B2B one and let's do this. Sinus symptoms bring you down now because you've got a lot of cheering to do. Get fast sinus relief.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Born2Beat.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Born2Beat. Yeah.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소리 한번 크게 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p it. 첫사랑이었다. 이 안에 너 있다. I love you, but please stop that. 고백이네, 내 소중한 보물이라고. 이상해, 여기서 흑금 탈출. 내가 사랑하는 건? 황광. Ask in a box. 황광. Why do you like that? B2B는 여자 아이돌이라 가더라. 해치백을 드립니다. 우승하신 분들께는 해치백을 드립니다. 여자 아이돌이라 가더라. 김진표님 성대모사를 계속 하는데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소문이 난 건 저희가 그동안 여장을 너무 많이 해서 최근에도 콘서트 때 또 여장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여장을 많이 하고 나서 달라진 행동이나 달라진 행동. 은광이 형이 하이힐을 신고 다닌다 하더라. 은광이 형이 가끔 겨드랑이 제모를 한다 하더라. What? 저는 그 여장을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의상 때문에 자세 같은 게 좀 자세. 혹시 막 이래요? 막? 아이. 그동안 여장을 많이 했는데 또 할 것 같아요, 언젠가. 네, 아니, 저희는 항상 열려있죠, 여장은. 네, 네. B2B는 3위에게 숙소 소파를 빼앗겼다 하더라. 3위는 이제 저의 스노우 벵갈 고양이고요. 3 곱하기 2는 6 해서 제 성이 6이니까 3위 6 해서 3위라고 땄습니다. 은강이 형이 그러면은 3위 약간 성대 묘사 한번 해주세요. 숙소 소파를 빼앗겼다라는 거는 숙소의 그런 주체를 빼앗겼다라는 느낌인데 소파뿐만 아니라 그냥 거실을 내줬죠. 거실 일단 내줬고 거실은 3위 거예요. 제 방 침대 옆에 와서 제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래요. 3위 밥 주고 왔나 아침에? 그건 모르겠다 하더라. B2B 이번 oh my god. Sanjay, feed your cat. 그 앨범 자켓 표지가 밴디한 슈트, 킹스맨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번에 그 이루니의 패션과 되게 어울리는 저희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네. 진짜로 어느 정도 그 영감을 받아온 게 있어요? 현지에서 받아온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컨셉 아이디어는 솔직히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쵸? 생각을 한 거고 토니엘 형이 이번에 저는 굉장히 그거 아마 다 인정할 거예요. 멋있어요 빡빡이. 멋진 거. Oh my god. 쟁성. 많이 했긴 했죠. 영국 신사 스타일. 네, 영국. 무조건 영국이야. 무조건 영국이야. 영국으로 가야 돼. 랩라인으로 한 명을 영입해야 한다면 보컬 라인 중에 누구 데려올 건가요? Yo, she's 1983 nation, thank you for one. 와, 진짜 되게 두없이 나오지. 아니, 저렇게 맨날 해도 맨날 웃긴 게 진짜 신기해. 진짜 다들 각자 개성이 다르고 한데 랩을 이제 본인 직접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생 때 가사를 가장 많이 써본 성재가 제가요? 제가 연습생 때 가사 썼어요? 랩 수업 받았잖아. 너 랩 수업 받고 랩 받았잖아. 랩 수업 받고 같이 랩하고 그랬잖아. Ain't no stopping, 나는 멈추는 법을 안 배운 야생마. 난 내 발에 피가 날렸다는 깨달지. 내 걸 들어봐봐 확실한 하나도 나도 랩 최소! 요즘 가장 귀찮게 하는 멤버는? 귀찮게 하는 멤버
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멤버들이 사실 전부 서로 귀찮게 안 해요. 형이 나 진짜 귀찮게 해. 네가 나를 귀찮게 하잖아 임마. 나는 진짜 귀찮아. 웃기지 마. 나 오늘 원래 저랑 창섭이 형이 커트 때문에 참 예약 시간보다 먼저 갔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만 하고 저는 심지어 창섭이 형이 자고 있는 걸 봤는데도 안 깨우고 그냥 나갔어요. 어, 굳이 귀찮게 안 하네. 왜 그래, 형이. 오 마이 갓. 솔직히 말해줘요. They literally. 창섭 오빠가 더 귀엽죠? 솔직히 말할게요. 산이가 더 귀여워요. 아 예. 예 다음 질문. 아직도 오빠 발에서는 블루베리 향이 나나요? 아 예. 요즘 진짜로 블루베리 향이 나요. 저도 가끔씩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양말 벗고 냄새 맡아보면은 진짜 블루베리. 성재, why are you smelling your feet?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몇 번을 맡아봤는데 발 냄새를. 야, 너 때문에 수건에서 발 냄새 나. 육성재가 친동생이었다면? 아 이거 재밌다. 지금처럼 기어오르지도 못할 정도로 후들게 팼을 거예요. 성재는 가끔 자연스럽게 야 창섭아 이러고 저도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네? 이럴 때 있어요. 진짜로. 나한테 막 말하다가 그죠? 뭐 이러면 그러니까. 저도 가끔 성재 형이라고 해요. 목을 풀 때마다 여자친구 노래만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자친구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여자친구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세일러문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럼 세일러문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순간이 꿈이라면. 와 파격하네 이거. 장섭이 형 솔로곡은 세일러. 아니야 제 솔로곡 제목은 문 크리스탈 파워로 해주세요. 문 크리스탈 파워. 좋다. Ask 현식 선배. 현식이 형이 리더가 된다면 어떤 멤버에게 지적을 많이 할 것 같나요? 야 이거는 뭐 다 알겠다. 크크크도 붙여주셨어요. 뭘 바로 나 아닌데? 초반에 데뷔했을 때 창섭이 형한테 많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아, 왜냐면 그 당시에 Faces strengths of makes! 인터뷰 가거나 뭐 어디 가거나 아 맞아 그런 생각 했어. 아니 예전에 샵에서 밥 먹다가 어 진짜 갔잖아. 맥모니 먹다가 진짜 한 입 물고 이거 든 채로 이렇게 자고 있어 갑자기. 평소에는 안 시켜도 잘만 하는 애교를 시키기만 하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혹시 뭐? 생활 애교인가요? 아니 저 평소에 애교 잘 안 하지 않나요? 안 하는데 이제 팬분들이 뭐 느끼기에는 그게 귀엽나 봐요. 묻어 나오는 그런 게 있는 너가 귀엽나 봐 그냥. Oh my gosh. S 그 박상희. 색깔이 잘 어울리는 남자 누가 오빠 따라 삭발 각인가요? 나이만 보면은 뭐 은광이 형은 민혁이 형 아닐까 나이만 보면 속얘 마음이 아프죠. 얘 팬분들하고 이제 헤어 잠깐 헤어지는 건데 가서 저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Ask Silverite, Get Silverite. Oh my gosh. Okay. 요즘도 멤버들 혼낼 것을 다 메모해 놓으시나요? 아 요즘에는 뭐 적어놓지는 않고요. 할 말 있으면 그냥 바로 하는 얘기. 거의 바로 해요 이제는 뭐. 그냥. 아 에루나. 따로 에루나. 화장실을 야, 불러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 이리 와봐. 그게 아니지. 농담이고 은가 형이 되게 좋게 잘 말하는 성격이라서. 야 네가 리더할래? 어? 네가 리더해봐. 아 진짜인지 아신다고. 자 동생이랑 육형이 때 싸운 이후로 사람들한테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대박이야. 동생이 쓴 거 아니야? 이게 왼쪽으로 보는 거 아니야? 한계를 우와. 느낄 때가 언제예요? 한계를 느낄 때. 형 게임 질 때도 있잖아요. 기 모아서 베개 때리는 거. 하다가 지면은 뒤에 침대 있잖아. 뒤에 침대가 아이. 아우. 3단계. 3단계? 내 몸에 약간 물리적인 좀 물리적인 그게 있어. 아우. 마지막. 아, 진짜 다 이겼는데. 다 이겼는데. 아, 게임이 튕겼어. 다 이겼는데 게임이 튕겼어. 진짜 의자를 침대에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기 혼자 방 안에서 해드려요. 아, 게임할 때 혼자 있으니까. Ask 이름. 이것도 영국이야. 영국식 발음을 잘 하시던데 영국식 발음으로 한국말 해주세요. 재밌다. 이번 무비 사투리 같은데? 최신형의 힙합 댄스 컴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들떠있는 느낌이 있어요. 살짝 발음을
My name is 창서. 들떠 있는 느낌. 이건 아니네. 창서. Water.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Excuse me. 들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Oh my gosh. 문화를 즐기는 창서. 난 pretending. 가장 재밌는 코미디랑 휴먼 이런 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가사를 쓸 때 영화에서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기 때문에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일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영화를 많이 보고. 저는 공포 영화는 안 봅니다. 무서워서. 냄새는 씻을 때 가장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동감 오빠, 씻을 때 몸이 야해서 영화 같을 듯. 아, 맞아요, 맞아요. 제 몸이 야해서 영화 같을 듯 하면 약간 에로 영화, 야한 영화를 말씀하시는 거. 성재는 멤버들과 같이 샤워 안 하고 혼자 고품격 샤워를 할 것 같아서. 나는 성재가 샤워실에서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저는 근데 희한하게 발부터 씻어요. 근데 왜 그런 냄새가 나냐고. 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몸 다치라고 이제 다시 내려가. 그다음에 머리를 하고 한꺼번에 씻어요. 원래 머리부터 해야지 여기 있는 기름이 이렇게 다 내려가서 이제 세수하면 여기 있는 기름 또 다 내려가고. 아, 제가 그래서 물구나무 써서 발부터 해요. 그렇네. 성재, 성재 잘 되고 있고. 성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성재가 워낙 또 비주얼이 훌륭하다 보니까. 땡땡은 운동을 할 때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자, 그냥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민혁은 운동할 때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민혁 오빠가 운동을 할 때 청춘 영화 같을 것 같다. 어. 청춘 영화처럼 운동하는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아침 해가 빛나는 꿈꾸기 꿈꾸기 눈을 가르며. Oh my gosh. 그렇게 운동을 해도 스포츠 광고 하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아역대 섭외는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땡땡은 잠을 잘 때 가장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성우요, 잘 때 먹고 단추 풀어 찍고 자는 거 한 번 찍겠는데 너무 섹시해. 아, 감사합니다. 가지고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아, 어떻게 이렇게 섹시하게 보이지? 은강이 형 잘 때 이거잖아요. 진짜요. 현식 오빠가 잠잘 때 가장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기타를 손에 쥐고 다리를 꼬고 입에 피크를 문 소설을 쓰셨네요. 네, 뼈까지 아티스트. 어제도 거짓말 안 치고 여러분들 어제 앉아가지고 이게 앉는 거였어. 진짜 멋있게 보여. 별로 안 멋있는데? 피크 물고 잔 적 있지 않아요? 아, 있죠. 저 기타 어렸을 때는 더 이제 기타랑 같이 잤어요. 아, 저는 현식인 거 같아요. 만장일치지 뭐. 만장일치. 땡땡은 밥을 먹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성재 오빠는 밥 먹을 때 가장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밥 먹으면서 달달한 멘트 쳐주면 녹아서 사라질 것 같다. What? 삼겹장 진짜 죽인다. 은광 오빠요. 실버라이트만의 섹시함이 묻어나면 밥을 먹지 않을까? 내가 볼 때 이거 한 분이 계속 보내신 거 아닌가요? 아, 언제, 섹시하네. 언제부터 은광이가 섹시한 얼굴이 된 거야? 은광이 형은 밥 먹을 때 무조건 혀부터 한번 대봐요. 근데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말고 이제 은광이 형은 밥을 먹고 나서 흥분을 하잖아요. 은광이. 아, 네. 은광이 형이 정말 맛있는 걸 먹고 나면은 다 끝나고 아 너무 행복해. 아 미쳤어. 아 맞게. 아 진짜로 뭐 그래요. 나는 은광이 형이에요. 그래, 은광이 형은. 저는 은광이 형. 네, 은광이 형이 먹을 때 진짜로 되게 잘 맛있게 먹어요. 먹고. 되게 맛있게 먹고. B2B의 Ask the Box. Oh my gosh, please stop that. Oh my gosh, why you like that?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Ask in a Box의 B2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ey're kind of adorable. Kind of adorable. Just a little bit, but I love B2B. They're wonderful. But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lease make sure you like it. If you'd like to see more reactions from me, make sure that you subscribe. I'm out.